이때까지 안 찍고 있었어. 스윙이들. 어, 코 진짜 같아. 원래 설거지랑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알죠. 아, 미역국이 진짜 찐이다, 찐. 수상해. 안녕, 프링이들. 저 유아 배우러 왔거든요. 아직 선생님이 안 오셔가지고 제가 빨리 도착했거든요. 그리고 저 옷 입었어요. 많이 입은 거 아니에요? 프링이들, 저 여기 왔는데 재료를 더 샀거든요. 이거는 종이 팔레트. 미네랄 스프릿. 그리고 이 귀요미, 이거는 흰색 물감. 나중에 뭉치 다 그리고 엄청 큰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서 벽에 걸기로 했어요. 선생님이 잘 도와주실 거예요. 짠! 오, 나 오늘 파란색 입었는데 또 파란색이야. 선생님이 내려주신 커피. 하셔도 돼요. 오, 맛있다. 괜찮아요? 짠! 앞치마를 까먹고 안 사온 관계로 빌렸어요. 일단 색깔을 고를 거예요. 배경 색깔. 이거는 핑크인데 조금 어둡죠, 이거는? 응, 살짝. 이거 완전 연핑크, 베이비 핑크. 완전 이쁜데? 그리고 또 핑크. 이 보라색을 하얀색으로 섞어서 써볼게요. 그냥 칠해요, 이렇게. 응. 한번 해봐요. 주머니가 알려줄게요. 이 종이 팔레트가 미끌미끌한 게 위쪽이라는 거예요. 근데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. 만약에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? 반대로 하면 밑감이 스며들어. 기름이 스며들어. 여기가 미끄러운 거 아니야? 어?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사람들이 이거 보셨대요. 근데 대박 잘했다고 했대. 그러니까 나 잘했다니까? 그러면 다음 것도 기대해주세요. 근데 이때까지 안 찍고 있었어. 프링이들. 이때까지 안 찍고 있었던 거야, 내가. 이만큼이나 있어요, 벌써. 역시 핑크는 오만대도 잘 어울린다,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. 이거 형광 완전 이쁘다. 완전 이쁘죠? 괜찮네. 큰 붓으로 하니까 속이 시원하다. 아, 밑에는 핑크빛하고 위에는 연보라빛 할까봐요. 이 그림 제목 좀 지어주세요, 프링이들. 프링이들, 연보라 해볼게요. 아, 떨려. 나 네일 바꿨잖아. 립스틱 네일 오랜만에. 핑크와 연보라의 조화. 아주 마음에 들어. 맞죠? 오, 대박. 너무 예쁘다. 예쁘죠? 너무 예쁘다. 프링이들, 여기 리본의 동그라미 색깔을 바꾸려고 해. 괜찮은 것 같은데? 훨씬 낫다. 이제 대망의 뭉치털을 해볼게요. 오, 괜찮은 것 같아요. 프링이들, 혀가 살아났죠? 이렇게 볼록한 거 보여요? 혀에도 하트가 있었지. 오, 혀가 진짠데? 짠! 진짜 잘 됐죠? 오늘 뭘 엄청 많이 했어. 이 혓바닥이 진짜 같지 않나요? 여기 통통한 부분? 이제 코 밑에 털을 할 거예요. 너무 커지면 할아버지 된대요. 여기도 해줘요. 여기 가운데. 지금 너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? 4시 수영처럼. 여기 이 가운데도 이렇게. 잠깐만요. 이렇게. 이렇게. 아, 이건 좀 고난이도. 많이 만져야 되긴 해요, 이런 거. 완전 진짜 왔죠? 이거 봐, 가까이서 봐봐. 어, 코 진짜 같아. 맞지? 아, 프링이들. 2시간 수업 끝나고 이제 집에 가볼게요. 집에 가서 만나요. 안녕. 프링이들. 저 집에 왔어요. 너무 힘들어. 근데 오늘 요리해 먹을 건데 설거지를 안 해가지고 어제. 원래 설거지랑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알죠. 그래서 설거지를 먼저 하고 밥을 먹을 거예요. 오늘 메뉴는 미역국을 할 거야. 내 미역국을 먹어본 사람들은 다 극찬을 했어. 그래서 혹시 미역국을 좋아하는 프링이들은 꼭 한번 이 레시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.
시끄러울 수도 있어. 어, 그리고 이거 다이소에서 산 수세미인데 이거 너무 고양이 이 모양 너무 괜찮아가지고 이쁜 것 이쁘고 귀엽기도 한데 설거지가 되게 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다섯 개째야 벌써. 제가 유화 배우는 거 예전부터 꼭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이렇게 진짜 짬내서 하잖아요. 그니까 나 너무 재밌어. 나 프랭이들이랑 너무 대화를 안 해가지고 할 말이 되게 많아. 사실 엄마가 뭉치 데리고 서울 놀러 올 때 뭉치 놔두고 가라고 싶은데 내가 키우려고. 근데 뭉치가 엄마를 너무 좋아해.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애야 걔는. 예전에 코코는 나를 더 좋아했거든? 근데 뭉치는 엄마를 더 좋아한다? 코코는 나를 제일 좋아했지. 프랭이들 이제 미역을 할 건데 아니 미역이래. 미역국을 할 건데 이걸 비닐을 뜯어. 그 다음에 이런 큰 볼에다가 이렇게 다 구워. 물에다가 한 15분 정도 담가 놓으면 되더라고요. 근데 오늘 너무 내 얼굴만 이렇게 계속 나와서 부담스러운가?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미역국을 해 먹었었거든요. 고기가 남았어. 이거는 한우? 뭐더라? 이거를 이렇게 약간 핏기를 빼요. 좀 크죠? 그래서 잘라줄 거야 이거를. 손을 조심해야 돼요. 제가 한번 눈썹 칼로 손 비어가지고 꼬맨 적 있었잖아요. 그 뒤로 나는 칼이 무섭고 드라이기에 화상 입은 이후로 불도 무섭고 그래서 나는 약간 겁도 많고 더 조심하게 되더라고. 그렇게 다쳐보니까 눈썹 칼로 베었는데 꼬맸다니까? 아니 ABC송 있잖아. 알파벳송 그게 나는 이렇게 배웠거든. A, B, C, D, E, F, G, H, I, J, K, L, M, N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. 근데 내가 이번에 알았는데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더라? A, B, C, D, E, F, G, H, I, J, K, L, M, N, O, P 이렇게 한다 했나? 하여튼 뭐가 다르더라고? 프링이들이 이걸 혹시 듣고 있다면 어떻게 부르는지 알려주세요. 저처럼 부르는지 아니면 제가 아까 서울 애들이 이렇게 부른다 했던 거 있잖아요. 그렇게 부르는지. 아까 제가 잘라놓은 고기를 볶아줄 거예요. 네 숟갈 정도 해서 고소하게 볶아. 거의 다 익은 것 같은데. 참기름 냄새 장난 아니죠, 분위기. 미역을 씻어가지고 물에 닦아놨거든요. 아예 볼에 미역을 다 넣어줘. 일단 미역이 잠길랑 말랑 할 정도만? 이게 뽀얀 국물이 되면은 물을 완전 가득 넣어요. 물을 한 요 정도? 너무 많이 넣나? 요 정도 넣고 후추를 네다섯 번? 까나리젓 요 밥숟가락 4번? 그리고 다시다 가루 한 숟갈 요 정도. 그리고 이러고 한 10분 정도 더 끓여주면은 미역국이 끝이에요. 진짜 별거 없는데 진짜 진짜 맛있어.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같아. 그래서 우리 프랭이들이 꼭 미역국을 좋아한다면 먹어봤으면 좋겠는 그런 맛? 프랭이들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짜잔 완전 맛있겠지. 프링이들 그리고 계란찜을 할 거예요. 뚝배기에 전 혼자 먹으니까 두 개만 할게요. 아 껍질 들어갔어. 아 진짜 그냥 과일로. 나는 계란말이보다 계란찜이 좋아. 그리고 물을 조금 넣어줘요. 요 정도? 요 정도 하면 되려나? 너무 많나?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춧가루를 좀 넣어서 약간 매콤하게 짠! 이렇게 약불에 10분을 뚜껑 닫고 기다리면 돼요.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? 짠! 프링이들 저의 소소한 밥상이에요. 이제 미역국 맛 좀 볼까? 생각해보니까 아까 간을 안 본 거 있죠? 맛있어. 아 계란찜 한다고 근데 좀 식었다. 아 진짜 프링이들 이 미역국 꼭 먹어봤으면 좋겠어.
맛있어. 계란 찜도 한번 먹어볼게요. 아, 계란이 이게 생각보다 되게 조그만 계란이어가지고 3, 4개도 됐을 것 같아. 싱거워. 뭐지? 난 소금을 조금 많이 넣었다 생각했는데 좀 더 넣어야 되나 봐. 아, 미역국이 진짜 찐이다, 찐. 너무 맛있다. 종류의 집체가 외국판 하도 다들 재밌다 해가지고 외국판을 한 3화인가 4화까지 보고 한국판 나와서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하루만에 그게 6회까지 있죠. 날파리 6회까지 있는데 하루만에 그걸 다 봤는데 너무 빨리 끝나지 않았어요? 언제 나와 종이의 집도? 너무 궁금해갖고 외국판 제일 마지막 화를 봤어. 근데 그대로 흘러가진 않겠지? 아, 근데 역시 밥이다. 빵, 피자나 햄버거 이런 거 먹은 날보다 밥을 먹은 날이 더 힘이 잘 난다 해야 되나? 그래서 종이의 집 다 보고 볼 게 없어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가? 맞나요? 제목? 인도인 결동별 스위스 역삼역 또 뭐 있더라? 뭐 있었지? 하여튼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라고 너무 귀엽더라고요. 아, 어쨌든 넷플릭스 뭐 볼지도 추천해주시고 어떤 취미를 또 배워볼지. 나 은근 요리하는 것도 해서 맛없게 되면은 싫어할 것 같은데 요리하는 거를. 자랑은 아니지만 엄마 닮아서 그런지 손맛이 있나 봐 내가. 하면은 맛있게 되거든요? 그래서 아예 요리를 정식으로 배워볼까 싶기도 하고. 밤에 배드민턴 치러 다니는 게 낙이고 카트 하는 것도 재밌고. 우리 언젠가 빨리 꼭 카트에서 카러풀에서 만나자. 프린이들 밥은 거의 다 먹었고. 와, 치즈 냄새. 엄청 치즈. 썸네일? 오늘 썸네일 안 찍었는데. 썸네일? 맛있다. 프린이들 머리 정리 좀. 오늘 영상도 봐줘서 고맙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. 안녕, 다음에 만나요. 안녕.